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신중하게 사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민간인 피해 우려가 큰 살상 무기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 상공에서 터지면서 폭탄이 쏟아져 강철비라고도 불립니다. 위력이 엄청나지만 특정 목표 이상으로 민간인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120개국이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논란 속에 이 집속탄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One is the urgency of the moment, which is that you know, the Ukrainians are in the midst of their counteroffensive. It's been hard sledding. 바이든 대통령은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국 그리고 의회와 사전에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국내법으로는 집속탄의 생산과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 상황에서 적용되는 대외원조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They're running out of that ammunition and we're low on it. And so what I finally did, took the recommendation of the Defense Department to not permanently, but to allow for in this transition period where we get more 155. 반격에 미국이 힘을 실어주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유엔은 물론 미국의 주요 우방국인 독일도 민간인 살상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의 집속탄 사용에 대해 미국이 비판한 바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